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자는 쌀 생산 조정제가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결국 내년 시행이 물거품이 됐는데요. 농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.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이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상북도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도비 9억 원에 해당 시군비 21억 원입니다. 이 예산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헥타르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.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.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농가 신청을 받는데 규모가 집단화된 곳 등 사업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우선 대상입니다. 30억 원이면 1000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.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이 10만여 헥타르니까 경북 쌀 생산이 1%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. 사실 지방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는 올해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. 경북과 함께 전남에서 각각 300헥타르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내년에 전남은 400헥타르로 늘리고 경북은 1000헥타르로 늘린 겁니다. 경상북도는 쌀 생산 조정제 실시와 별도로 밥쌀 개념에서 쌀 식품으로 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전제 12%인 가공용 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쌀가루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. 우리 도가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어떤 과잉 공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쌀 문제가 현장에서는 피부에 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지방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